오늘은 이 부싯돌들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부싯크래프트를 하면서 부싯돌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편이에요. 왜냐면 이 불붙이기에 기본이 되는 게 이 부싯돌이기 때문에 부싯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, 부싯돌의 종류라는 게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수집을 했는데,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경이죠. 차돌입니다. 그리고 이 유럽 쪽에서 또는 미국 쪽에서 나는 이 플린트라는 돌이에요. 이 플린트도 차돌하고 마찬가지로 이 규석질 광물이에요. 그리고 이 플린트보다 조금 더 단단한 이 마옥이라는 이런 돌도 있는데, 이 셋은 마찬가지로 다 규석질 암석입니다. 이 규석질 암석 부싯돌의 특징은 이런 경도가 높은 산소강 쇠를 깎아서 불꽃을 내는 그런 부싯돌이에요. 자신의 몸도 일부 깎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싯쇠를 깎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부싯돌이 있는데, 요거는 이제 황철석이라고 합니다. 황철석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나고,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암석인데, 이 암석은 특이하게도 이 부싯쇠가 하는 역할을 이제 자신이 하는 거예요. 자신의 몸이 깎이면서 불꽃을 튀기 때문에 뭐 이런 돌이라든가 어떤 다른 걸로 튀겨도 이 황철석 자체는 불꽃이 잘 튀는 편이죠. 그래서 이게 부싯돌로 불 붙이는 난이도를 볼 때 이 황철석이 가장 쉽고, 그 다음은 이제 플린트가 아무래도 이 서경보다는 차돌보다는 조금 경도가 높기 때문에 불꽃을 많이 내주는 편이에요. 경도가 높을수록 이 부싯쇠를 잘 깎아주기 때문에 불꽃을 많이 내는 편이죠. 한번 불꽃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돌인데요. 불꽃이 잘 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. 이건 플린트입니다. 차돌보다는 조금 불꽃이 많이 나고, 가끔씩 이 부싯쇠에서 튀기는 불꽃이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. 작은 뭐 터지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, 그런 불꽃이 돌을 붙이기에는 더 좋은 불꽃입니다. 그리고 이건 마옥인데요. 마옥도 상당히 많은 불꽃을 튀겨줍니다. 플린트보다 조금 더 단단한 돌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황철석입니다. 황철석은 불꽃이 상당히 많이 튑니다. 이렇게 살살 튀겨도 불꽃이 많이 튀기는 돌이기 때문에 부싯돌로서 아주 좋은 재료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좀 뭐랄까, 금속빛을 띈다고 해야 되나? 금속성 광물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랄까, 다른 부싯돌에 비해서는 좀 예쁘지는 않은 편이죠. 이렇게 부싯돌의 특성을 알아봤습니다. 다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제 블로그에 질문 남겨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